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時間主の恵みが豊かに注が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は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ヤコブが長子の権利を奪おうとする場面です。 나이가 많아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감각도 이렇게 둔하게 된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짭니다. 年老いて目も悪くなり、そして感覚も鈍くなったイサクを騙すために、リベカとヤコブは企みを立てます。 염소털을 그 야곱의 그 몸에 입히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합니다. 고양이의 개가라를 야곱의 몸에 가부세 에사우의 하레기를 기세마스. 그리고 맛있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그 이삭에게 그 가져가게 합니다. 소시데 오이시의 요리를 作って 이삭의 ところに 持っていくようにします.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こで疑問に思われるところ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리브가와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삭과 그 에서를 속입니다. 리베카와 야곱은 수단이나 방법을 選ばず 이삭과 에사우를 담아します. 그러면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정말 그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와 そこまで騙すまでして長子の権利を手に入れさえすれば神様はその長子の権利を持っている人に本当に祝福をしてくださるんだろうかという疑問が湧いてきます。 여러분 자동 판매기 다 아시죠? 여러분 자동 판매기 知ってますよね?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자동 판매기에 お金을 入れると 飲み物が 出てきます. 이렇게 자동 판매기가 음료수를 내주는 것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전만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자동 판매기와 그상대가 誰であっても 코인을 入れて 버튼을 押せば 飲み物を 出してくれるんです. 도둑이 와서 동전을 넣고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보가 来て お金을 入れて 버튼을 押したら 同じく 飲み物が 出てきますね. 방금 살인을 한 사람이 와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도 그 음료수를 내어줍니다. 다타이마 사체징을 오카시타 히토가 오카네오 이레테 버튼을 오시타라 오나지쿠 아노 노미모노가 데테쿠루와케데스.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이렇게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노데 아노 청시노 켄리 청시노 슈쿠쿠 토유노가 고노요나 지도 판매기노 요나 모노데 모노나노카 토유코토난데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시는 걸까요? 수단이나 방법을 選ばず, 단 오토산から その長子の 축복だけを 手に入れさえすれば, 神様からの 축복が 下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그러니까 마치 그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듯이 장자권만 취하면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축복이 내려오는 걸까요? 마르데 자동 판매기から 飲み物が 出てくるように, 단 その長子の 調子の権利を手に入れさえすれば自動的に神様から祝福が下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그런데 은근히 이러한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なんとなくこのような自動販売機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いる人が意外と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前の教会で女性の執事さんがいました。 그 하나님이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執事さんに 神様は 일본 선교의 ために 事業の 비전을 与えて 下さったんです. 그런데 그분이 그 일본의 그 막걸리를 수입해서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執事さんは 일본에 その 막걸리를 유류して 商売을 しようとしたのです.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일본의 그 막걸리가 그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대박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와 마다 막걸리가 일반적으로 普及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 이걸 売ると, 뭐, 本当に 売れるよというのでした. 그분은 원래 여성 선교에서도 열심히 그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저시지상은 여성 선교회에서도 열심히 働く方だったんで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많은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은 분 같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とても 熱心だったんですが, 人々に 대해서는 それほど あの優しくなくて あの愛が 多い 方ではないようでした. 근데 그 막걸리 사업을 그 막걸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카이 막걸리 사업을 始めながら 소등 예배에 참가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というのです. 40일 작정 기도를 그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というのは 40일간 기간을 決めての あの祈りを始めたのでした.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선교 헌금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배 ごとに 必ず 선교의 헌금을 捧げ ていますよ というのです. 근데 이러한 그 이유가 축복을 받아서 그 막걸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축복을 받게 그 막걸리 사업이 살아날 때다 또 言っているんです.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위에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토니카쿠 카메사마카라 비전을 얻었다니까 これを 行わなきゃ と 言っているんでした.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실까요? しかし私たちの神様が本当にそのようにすれば祝福で満たしてくださる方なんでしょうか? 자동 판매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시죠. 自動販売機は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私たちの神様は絶対その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 왜냐하면 자동 판매기는 기계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제나라 지도 판매기와 단나로 기계であって 우리가 신지る 하나님은 生きておられ そして人格をお持ちである 神様だからです. 하나님은 기계 같은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계のような 方では ありません. 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그 축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 봉사, 헌금, 예배가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축복의 ために 이노리야, 헌신, 헌금, 예배를 사서게를 것도가 요구나이 또 의미では ありません. 그러나 신앙이란 건 일단 하나님과의 그 나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 관계 위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고というのは 하나님과 人格的な 관계의 위에서 시작하는 ものなんですね.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これが 신고의 본질なんですね.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성교를 위하여 그 축복을 막 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국의 ために, 또 선교의 ために 하나님様からの 축복을 とても 望んでいるんです.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それほど 良く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필요한 거니까 바라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様からの 축복은 自分にとって 필요한 ものなんだから もう切に願っているんですが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막 간절하게 관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자であられる 하나님様との 관계에 관しては それほど切に求め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그 자동 판매 그 축복 자동 판매기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동전을 그 넣어놓고 축복의 음료수가 나오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そのような中でまるで神様が祝福自動販売機かのようにいろんな形のお金を入れてそして祝福の飲み物が出てくることを待っている人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 봉사, 헌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しかし皆さん本当は神様を愛して神様の恵みに感謝をしてそして奉仕や礼拝献金そのようなものを捧げるんですね. 그런데 실상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실상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本音はただ祝福を受けるために奉仕をしたり礼拝を捧げる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いる人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그 흥부와 그 놀벌한 한국 그 옛날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상 한국의 옛날 話の 中で 흥부와 놀부의 話, 皆さん 知ってますか? 일본 분이나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方や よく知らない方の ために 간단히 説明します. 흥부가 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불쌍해서 고쳐주었습니다. 흥부という 人が 아시가 오래다 ツバメを 나오시되게 ツバメの 아시를 나오시되게ました. 불쌍해서요. 아, 가와이소니오모테 나오시되게ました. 그랬더니 제비가 그 은혜를 갚아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메가 온가이시를 시대그랬대 오가네모치になります.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인 놀부가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키이타 오니상 데아루 놀부와 오니 오토토노 고토 네타미마스. 그러니까 막 부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본토에 우라야마시이토 오모탄데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놀부도 결과적으로는 그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네, 토니카쿠 그 놀부모 아노 오레타 스바메노 아시오 나오시테 아게마시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놀부는 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옛날 얘기입니다. 시카시 소노 놀부와 바츠오 오케타 토요 무카시 바나시가 아리마스. 근데 여기서 둘 다 흥부와 놀부도 똑같이 제비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흥부모 놀부모 오나지쿠 스바메노 아시오 나오시테 아게탄데스네. 근데 흥부는 그 제비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 주었죠. 시카시 흥부와 소노 츠바메노 코토가 가와이소다나토모테 아이오 모테 나오시테 아게마시타.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고레가 혼시츠난데스네. 바른 마음이죠. 다다시 고코로난데스. 그런데 놀부는 복받겠다는 심보로 그 마음으로 다리를 고쳐 주었죠. 시카시 놀부와 시쿠쿠 오케르조 という 心で 욕을 持って 츠바메노 아시오 나오시다 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기보다는 복받기 위해서 고쳐준 거예요. 아와레모 心より 자신의 욕을 満たすために 나오시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본질이 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これを見て 본質が 変わってしまった と 言えるのです. 제가 전에 그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私が 前 伝道師として 働いている時のことです. 똑같이 그 어느 정도 사는 일본 남자와 결혼한 집사님이 두 명 있었습니다. 同じく ある程度生活に ゆとりのある 日本の 男性と 결혼した 2人の 시집사가 いました. 한 집사님은 정말 그 남편분을 그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히토린 스이상은 本当に 夫の 것을 愛して 결혼 생활을 始めます. 그 정말 뭐 헌신적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거였습니다. 本当に 夫を 愛する 心で 献身な 心で 使えていました.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그 남편에게 그 뭔가 그 타낼 것만 그렇게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시카시 모히토리 시이상와 옷토니 나니까 모라오토 소레바까리 냉토니 오이테 있다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니까 목적이가 아때 옷토니 쓰카에르 소위 쓰가타가 뭐 메니 미에르노데스. 이 두 집사님은 똑같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스타리노 시이상와 오나지쿠 옷토노 타메니 쇼쿠지노 준비오 시마스. 근데 이 두 집사님이 똑같이 식사를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둘이とも 同じく 옷토노 타메니 식사의 준비를 するんです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죠. 둘이의 心は 맞다く 전전 違う ものなんです.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しかし皆さん 同じなんで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은근히 그 무시하면서 카메사마토 인격적인 관계와 난게나고 무시시나가라 내 이웃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게 하지 않으면서 도나리비토토의 付き合いも それほど 良い 상태에 していないながら 동전만 정확하게 넣으면은 반드시 복이 내려와서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このコインさえこのお金さえ 正確に 入れれば 必ず 天から 祝福が 下ってきて 受け取ることになる ということでは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반드시 거기엔 必ず そこには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그 중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사마토의 친밀한 관계가 카메사마토 인격적인 관계가 その中に 入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이게 원래 신앙의 원리며 기초인 것이죠. これが 본래의 신앙의 원리だからです. 그러므로 축복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이라나이 という 의미では ありません. 축복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이시마쇼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これが 하나님을 신지る 신고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이시, 하나님은 저를 아이시테 메그미 축복을 아타에테 쿠다사르노데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축복 자동 판매기야
똑같은 거예요. そう で なければ 神様は 祝福 自動 販売機 のよう な もの に なって しまう の です.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の神様は物事を考えられそして感じられ決められる私たちと同じく人格をお持ちである方だからです.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나선 このことを心に留めておきましょう.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まず神様との関係が回復され、その信仰が深ま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信じ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心から神様を愛する心を持つようにしましょう.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これが第一優先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런데 본문에 리브가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今日の本文のリベカとヤコブ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을 오해하셨습니다. 神様のことを誤解していたのです.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장자권만 받으면 수단 方法を選ばずただ調子の権利だけを手に入れさえすれば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자기에게 부어 줄 거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저를 その調子の権利を持っている私を祝福してくださるだろうと誤解していた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대하게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ですからとにかく大胆にそのように이삭を騙すことにしたのです. 일단 장자권을 받고 보자. まずこの調子の権利を手に入れてみよう. 어쨌거나 복은 줄 거야. 神様は必ず祝福してくださる.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야곱이 그 장자 축복권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었나요? しかし皆さんヤコブはその調子の権利を手に入れるやいなやどうなりましたか? 그로부터 20년 동안 타국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それから20年の間타국に行ってあらゆる試練にあってしまいます. 복은커녕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祝福のところかむしろ試練の人生が始まったのです.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되나요? そのお母さんであるリベカは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날부터 야곱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そのリベカはそのヤコブがエサウから逃れてから二度とヤコブに会う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 あれほど愛していた息子ヤコブ. 그토록 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아들 야곱. あれほど祝福を受けさせたかった息子ヤコブ. 리브가는 결국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結局リベカはその愛する息子ヤコブに会えることなく天に召されてしまいます. 이 말은 야곱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인정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この言葉はまた同じくヤコブもお母さんの臨時を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나 나중에 결국 야곱은 복은 받기는 받습니다. しかし後にヤコブは祝福を受けることは受けます. 그러나 자기 신앙이 신학 인격이 성숙한 된 후에 받게 되죠. しかし自分の信仰の人格が成熟された後に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기 그릇이 만들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우츠와니 작られて 노치니 하나님から 조조니 축복을 얻게 되어になります.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만 그들의 눈에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리베카와 야곱의 눈에는 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밖에가 눈에 크게 보였다는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1人고 이삭을 사사게다.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そのような神様との信頼の関係、愛の関係は深く悟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ですから手段や方法を選ばず 그 장자권의 축복만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長子の 축복 だけを 手に入れようとしていたのです。 그 결과 리브가와 야곱은 그 가정을 불화로 흩어지게 만들고 その結果、リベカとヤコブはその家庭を不幸にさせ、そして離れ離れにさせてしまいます。 야곱은 험악한 인생살이를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険しい 길놀이를 아유미 始めるようにな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 그래서 훗날 나이든 늙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それで後に年老いたヤコブがパロの前でこのように告白するんです。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私は 불행한 인생을 過ごしてきました. 그러므로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両親が 正しい 신앙을 持つことが どれほど子供にとって大切なことなのかをこの2人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바른 신앙이 그 자식들을 인생 전체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お父さん、お母さんの正しい信仰が子供たちの全生涯に大きい影響を与え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그 축복 이전에 ですから皆さん、私たちは自分の事業が自分の営みが祝福され、祝福を受けるその以前に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그 축복 이전에 自分の家族、自分の子供が祝福を受けるそのこと以前に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가고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まず神様はどのような方なのか、まずそれを知っていくことに励むものになることを主の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神様と本当に親しい親密な人格的な関係を持つことを願うも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짐으로써 ですから神様とこのような親しい親密な人格的な関係を持つことによって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私にくださる使命やそしてビジョンのために備えられる全ての祝福を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神様の時に必ず受け取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